걸려 있어? 콧놈이야? 사이즈 있대. 이때 이때 돌려드릴게요. 와 친구가 무서워. 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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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대. 뭔데? 뭔데? 오 도다리네. 도다리인데 꼬리가 없어. 오 도다리인데 꼬리가 없어. 300m 앞 분기점에서 오른쪽 도로입니다. 여기 원투하네. 어디로 해야 되지? 근데 사람들 많은데요, 지금? 사람들 엄청 많은데? 할 데가 없을 것 같은데? 쩐다고? 여기 없는데? 여기가 아닌데? 근데 우리가 했던 자리가 저 건너편이었어. 저 건너편이 사람이 없어. 여기는 사람이 꽉 찼어. 화장실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옆에 바닷가도 있고. 여기, 이쪽에. 어때요? 여기가 지금 화장실. 핫도님이 하려고 한 거 여기 지금 다리 아래는 이 밑이고 이쪽에서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여기서 할 겁니다. 아바이 마을이요. 잡아줘야지. 자 여러분들 유튜브 캠낙새끼의 핫도겐 돌려옵니다. 저희는 아바이 마을 속초에 있는 아바이 마을에 여기 신수로라고 하더라고요. 수로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사실 비가 온다 그래갖고 다리 밑으로 가려 했더니 다리 밑에 사람들이 꽉 찼어요. 꽉 차갖고 어쩔 수 없이 옆쪽으로 빠졌는데 비가 다행히 많이 안 오더라고요. 자, 이쪽에서는 또 무엇이 잡힐지 보겠습니다. 오늘 채비는요 레드펄스의 GT3045, 닐은 레드펄스의 BR8030, 라인은 레드펄스의 모노 2.5호입니다 2단 채비를 속초 회장님이 주신 거거든요. 원투 잘하시는 속초 회장님이 만들어준 채비인데 그걸 가지고 세이코 13호 바늘 해갖고 지렁이 주둥이 끼기를 해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캠낙새끼 좋아요 구독 빠밤. 지렁이 꽂아서 캐스팅해서 던지겠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도다리 좀 잡아야 될 텐데 그래야지 아바이 마을을 다시 오는데. 아 근데 진짜 태백산맥 멋있다. 여기서 보니까 와 진짜 그래, 저기는 눈 왔어. 눈이 쌓여 있어. 태백산맥 멋있다. 자 그럼 지렁이 한번 갈게요. 시간 됐으니까. 야 물이 이제 들어오나 보다. 물이 쫙 이렇게 밀려 들어온다 그러면서 입질이 있네. 물이 왼쪽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거든. 이쪽으로 외항에서 내항 쪽으로 딱 물이 이렇게 흐르는 느낌. 아 조가는 어떠냐고요? 여기서는 글쎄 요새가 저기서 많이 잡았는데 낮에 그렇게 입질이 없어요. 여기 보니까 살림만 걸어오신 분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 입질 왔습니다. 이제 해가 떨어질 때 되니까 지금 저쪽 가라가 입질이 왔거든요. 아직은 이제 해가 좀 떨어져요. 속초항에서는 근데 낮에도 한 몇 마리씩 낱마리 한 두세 마리씩은 나오는데 밤에 확실히 왔더라고요. 물이 지금 쫙 들어오는데 이게 물살이 지금 거의 강물 흐르듯이 한강물 흘러가는 거 맹쾌로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냄새가 무슨 이렇게 하수구 냄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심해요. 그거 있지 여름에 하수구 매너 여러분들 주차 딱 시켜갖고 하수구 맨홀 뚜껑 옆에다 주차시켜갖고 이렇게 딱 문 열으면은 거의 뭐 하수구 냄새랑 어떤 그 방구 냄새 같은 거 확 나 올라오는 거 있지. 그런 거 맹캐로 그래. 그러니까 냄새가 좀 그래. 여기 우리 차 밑에 신세 고양이 와 있어서 밥쳤다. 신세 고양이 있네. 근데 되게 커. 백냥이. 갔어? 이놈 새끼 밥 저기다 떠줬는데 안 먹고 그냥 가네. 이거 잠깐만. 아까 저기 입질 왔잖아. 고구마가 어떻게 지금 너무 태워 시커매진 거 아니니? 아씨 고구마 갔어. 헛네. 구데기가 배를 딱 깠는데 구데기가 그러니까 구데기가 뜨거우니까 왔어. 잡아야 된다. 뜨거우니까 막 다 살을 파고 올라오는 거야. 왔어. 그 생선 살을 파고. 왔어. 고다. 왔어. 왔어. 핫도그 왔어? 거들어 왔으면. 기다리네? 걸려 있어? 콧놈이야? 사이즈 있대. 이때 이때 돌려드릴게요. 와 친구가 무서워. 친대. 뭔데? 뭔데? 오 도다리네. 도다리인데 꼬리가 없어. 어머 어디 누구한테 잘렸나 보다. 도다리인데 꼬리가 없어. 아니야 얘는 기형이야 기형. 그러네. 이런 기형이네. 얘 원래부터 기형이네. 어머.
꼬리가 기형이네. 벌써 이미 상처가 아물은 거 같은데. 봐봐. 꼬리가 아니 기형이에요, 기형. 여기 오염됐나 봐. 가봐. 물이 오염돼서 그런 거예요? 오염됐어. 이거 오염됐네. 꼬리가 기형인데? 기형이잖아. 이제 꼬리, 꼬리 있지 이거. 이거 아니지. 기형 맞지? 이거 기형 맞죠, 바다고기님? 잘린 거야, 기형이야? 아니야, 기형이야. 아무리 물이 안 좋아서 그래. 아, 기형이네. 상어가 뜯어먹은 듯하다고? 맞아요, 기형이에요. 그럼 이거 이런 기형 고기 잘못 먹으면 나도 우리도 기형 되는 거 아니야? 잘리고 아문 듯하다고? 맞아요, 잘린 거예요. 어릴 때 꼬리 따먹혔다고? 진짜요? 아무 문제 없죠. 아 근데 먹어도 돼요? 아 잘리고 아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누나한테 당했나? 아 맞아요, 기형이 아니에요. 잘리고 아문 거예요. 잘리고 난 다음에 아문 거라는데 아니에요? 기형인 것 같다고요? 기형인 것 같아요. 아가미가 이상하다. 잠깐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다시 봐요. 꼬리 아 고양이 기형인 것 같아요. 괴로워. 아가미 기형인 것 같아요. 아, 진짜 불쌍하다. 얘 놔줘야지. 왠지 느낌이 안 좋대. 방생하대. 어, 얘는 방생하대. 뭔가 이상하대. 이게 여기서 하수구 냄새 같은 게 나는데 조금 나쁜데 안 돼. 그 물고기 기형인 거 처음 보신데. 잘린 거라고요? 아가미 쪽이 안 좋다는 소리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잘린 게 아니야. 잘리기에는 너무 매끄러워. 애가 없어. 아예 자체가. 잘리기에는 너무 매끄러워. 상처가 아무것도 아니야? 입에 잘리기에는 봐봐. 매끄럽잖아. 어머. 딱딱해. 이 느낌이 딱딱해. 돌같이. 이분이 딱딱해. 아, 환경오염 씨부레 이거. 이게 여러분들 여기 어쩐지 하수구 냄새 나는데 찝찝해. 예, 놔줄게요 여러분들. 얘는 방생할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 얘 뭐 그냥 예, 살았으니까. 불쌍하다. 그래. 불쌍하니까 살으라고. 그래. 얘는 방생하겠습니다. 뭐 피가 안 났으니까 그래. 사이즈도 괜찮은데. 자, 잘 가. 잘 가라이. 그래, 어우 바른 거 같아. 잘 가니? 그 저 상태로 그 헤엄 잘 치네. 잘 가네. 미안. 아우 얘가 여우상이네. 아주 이쁘게 생겼네. 되게 이쁘게 생겼다. 꼬리가. 미안. 미안. 귀여워. 이뻐. 그치 특이하지. 털이 와. 이렇게 나기도 쉽지 않은데 털. 어, 그 사료 먹어. 여보 사료. 아니 뭐야 사료를 안 먹네 얘는. 사람 속 사네. 어 비벼. 어. 먹어. 너 이거 안 먹어. 시크한데 씨새끼. 여러분들 엄청 시크해. 생선이 먹고 싶나 봐요. 생선 앞에서 왔다 갔다 해. 생선 그 냄새. 산림망에 그렇게 왔다 갔다 해. 고양이가 산림망에. 왔다갔다 오세요. 야 도다리 좋아하나보다. 걔도 우리 어머니처럼 방울 달린 거 보니까 누가 키우는 거 같은데. 일로와 이쪽으로 와 앉아. 오 왔어 오씨 저도 고양이 아니다냐. 발톱을 하지 말고 발톱 사용하고 있어. 오, 아파. 오, 발톱 사용했어.